운동화 끈 하나로 엄마를 살린 아들의 사연을 확인합니다. 평소 의학 드라마를 즐겨보던 미국 메인주에 사는 16살 사이러스가 그 주인공인데요. 사건 당일 사이러스의 엄마 크리스틴은 평소처럼 커피잔을 들고 집 밖을 나서다가 얼음을 밟고 미끄러졌어요. 이때 손에 든 잔이 깨지면서 손목을 크게 다치고 말았습니다. I guess my hand went out and the mug broke and then I landed on the mug. So the pieces of the ceramic mug cut my wrist. 놀란 아들은 재빨리 911에 신고했지만 구급차가 15분 후에 현장에 도착한다는 말에 직접 지혈을 해야 했어요. 전화로 지혈 방법을 안내해준 구급대원. 하지만 문제는 지혈에 적합한 물건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때 사이러스의 눈에 들어온 건 바로 그의 새 운동화. 평소 의학 드라마 그레이 아나토미의 애청자였던 그는 운동화가 눈에 보이자마자 1초 만에 운동화 끈을 풀었습니다. I had these new shoes that I just bought, like brand new. And I like ripped the laces right off of them, like some conscious Hulk strength. 사이러스는 침착하게 끈과 합판 조각으로 임시 지혈대를 만들어 엄마의 팔을 동여맸는데요. 곧이어 병원으로 이송된 엄마는 총 7시간에 걸쳐 두 차례의 대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는 병원 지혈대로 바꾸기 전까지 아들이 만든 지혈대를 40분 동안이나 대고 있었다고 해요. 위기의 순간 기지를 발휘해 엄마를 구한 아들. 정말 기특하죠? 바이러스인 오미크론의 확산세가 심상치 않죠. 지난 19일 뉴욕타임스는 모더나 화이자사의 mRNA 백신을 제외한 다른 백신들은 오미크론 예방 효과가 떨어진다는 연구 결과를 전했는데요. 뿐만 아니라 1회 접종 방식인 얀센 백신은 아프리카에서 수요가 급증하고 있지만 오미크론 감염 예방 효과는 거의 무시해도 될 정도라고 지적했어요. 어제 확인된 국내 오미크론 변이 감염자는 178명, 이 가운데 5명은 3차까지 추가 접종을 받고도 돌파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전체 오미크론 변이 감염자 5명 중 1명은 무증상이었고요. 증상이 있어도 발열, 인두통 정도로 경증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문가들은 돌파 감염이 생겼다 하더라도 중증 예방 효과를 고려하면 3차 접종이 여전히 중요하다고 강조했어요. 오미크론에 걸리더라도 중증으로 이행하는 것은 막는 데 도움이 되겠다. 델타하고 오미크론 다 고려해도 3차 접종은 맞는 게 필요하다. 정부는 백신 종류에 따라 오미크론 변이의 예방 효과가 떨어진다는 지적에 대해 입장을 밝혔는데요. 2차 접종에서는 차이가 날 수 있지만 3차 접종 시에는 대부분 예방 효과가 80% 정도로 올라간다면서 추가 접종 참여를 독려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크리스마스가 4일 남았습니다. 우리 좀만 더 힘내보자고요. 구독, 좋아요 잊지 마세요. 안녕!